선생님, 오늘 좋은 기록 세우고 우리 지금처럼 앞으로도 다치지 말고 오래오래 건강하게 함께 운동하자. 김상규 파이팅! 반갑습니다. 여러분에게 바르고 정확한 몸가짐 동작을 알려드리는 운몽쌤 정주인 코치입니다. 운동과 멍하게 있기를 동시에 하는 운몽으로 하루당 3분 건강한 시간을 가져보세요. 먼저 양발을 어깨 너비만큼 벌려줍니다. 무릎과 고관절을 펴면서 캐트벨을 머리 위로 당겨줍니다. 탑 포지션에서 무릎, 엉덩이, 팔꿈치를 곧게 펴줍니다. 무게를 버티기 위해 코어에 힘을 주고 버텨줍니다. 캐트벨 하프 스내치 함께 하실 준비 되셨나요? 운몽의 대결 지금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운몽의 대결 도전자를 만나봅니다. 이번 운동 마지막 도전자십니다. 자기소개와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북구 광동에 거주하고 있고 태산이 태양이 두 아빠를 키우고 있는 40세 아빠 김상규라고 합니다. 오늘 우연찮게 이렇게 운몽의 대결 참가하게 되었는데요. 후회가 남지 않게 최선을 다해서 도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자, 화이팅입니다. 준비 자세 취해 주시고요. 오늘 도전할 동작은 캐트벨 하프 스내치입니다. 주어진 시간 3분 안에 몇 번의 동작을 해낼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준비해 주시고요. 자, 카운트다운 지금 시작합니다. 가자, 가자! 그렇죠. 자, 호흡도 같이 해주실게요. 밑으로 갈 때 마시시고 올라갈 때 뱉어주시면 돼요. 그렇죠. 자, 몸은 항상 힘차게 펴주면 훨씬 더 쉽게 캐트벨이 올라갈 겁니다. 자, 그렇죠. 캐트벨이 올라갈 때는 팔꿈치를 당겨주시면 돼요. 팔꿈치를 당겨서 캐트벨을 만세하듯이 머리 위로 쭉 뻗어주실게요. 자, 엉덩이 운동을 하시려면 엉덩이 관절, 고관절을 쓰셔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하시는 동작처럼 캐트벨을 쏘듯이 앞으로 던져주는 힘을 이용하면 엉덩이를 힘차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페이스 좋으세요. 그리고 탑 동작에서 손목이 펴지게 돼야지, 그렇죠. 손목이 꺾이게 되면 손목 인대가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목을 최대한 펴주실게요. 자, 지금 20개 돌파하셨어요. 그렇죠. 자, 1분에 20개 페이스입니다. 좀 더 빠르게 해주시면 이전 도전자분과 보다 훨씬 더 많이 하실 수 있겠죠. 자, 계속 하체를 동원해야 되기 때문에 큰 근육들을 굉장히 많이 쓰는 운동입니다. 그리고 상체 근육도 많이 써지게 개입을 하게 되고 무게를 버티기 위해서 코어까지 써지기 때문에 전신을 발달시키는데 굉장히 좋은 운동입니다. 그렇죠. 지금 굉장히 여유 있으세요. 12kg가 엄청 가볍습니다. 보시기에는 캐트벨이 작아 보이는데 이게 지금 12kg짜리입니다. 12kg짜리이기 때문에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무거운 무게가 될 수도 있는데 지금 굉장히 잘하고 계세요. 지금 40개 이상 벌써 돌파하셨어요. 그렇죠. 여유 있습니다. 자, 힘차게 할 때마다 힘차게 뽑아주실게요. 그렇죠. 자, 항상 점프한다는 느낌을 잡아주시면 몸을 더 힘차게 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점프를 하기 위해서 온몸에 에너지를 몰아쓰셔야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칼로리 소모도 크고 다이어트 하는데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이제 50초밖에 안 남았어요. 계속 한번 해보실게요. 그렇죠. 자, 힘들어질수록 좀 더 하체를 쓴다 생각하시고 지금 60개를 돌파하셨기 때문에 자, 1등 기록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여유 있어요, 지금. 더 빨라지셨습니다. 자, 30초 남았어요. 지금 굉장히 여유 있습니다. 그렇죠. 계속 한번 끝까지 가볼게요. 자, 이제 70개 돌파하셨어요.
자, 과연 1등을 하실 수 있을지 지금 눈앞에 고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제 라스트 10초 끝까지 가볼게요. 그렇죠. 계속 갑니다. 자, 5초 남았어요. 자, 3, 2, 1. 오케이. 자, 내려주시고요. 자, 오늘 운동 어떠셨나요? 평소에 근력 운동을 많이 안 해서 너무 힘들었는데 오늘 이런 계기로 좀 다양하게 운동을 해서 몸을 좀 골고루 발달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겠다고 생각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집에서 응원하고 있는 아내와 아이들에게 항상 고맙고 사랑한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사랑해! 네, 자, 사랑이 넘치는 가족입니다. 자, 이로써 운명의 대결, 철인 3종 팀의 대결이 끝이 났습니다. 3주차 도전자 김상규님께서 최고 기록을 달성하며 최종 우승자가 되었습니다. 자, 축하합니다. 무려 80개를 하셨고요. 철인 3종 팀의 행보에 앞으로도 응원하겠습니다. 운명의 대결은 다음 주 새로운 팀과 새로운 도전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잡생각을 지우고 운동에만 집중하는 운명의 대결. 4명 이상의 모임 또는 단체 신청을 기다립니다. 매주 한 명씩 운동 기록에 도전하세요. 최고의 기록을 세운 팀원에게는 1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집니다. 참여 신청은 UBC 누리집 또는 052 SNS 계정을 이용해주세요. 잠깐! 처음 도전해보는 자세가 두렵다? 운동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이런 걱정은 접어두세요. 올바른 자세를 위해 전문가의 사전 지도가 이뤄집니다. 체력은 모든 일의 기초입니다. 망설이지 말고 신청해주세요.